그러면 이게 92년부터 경공매를 하신 거죠? 그렇죠. 그럼 그 전에는 뭘 하셨나요? 아, 그전에는 제가 이제 직장 생활을 했었죠. 예, 대학 졸업 후 입사해서 5년 동안 그 보험 영업 관리 조직을 이제 점포장이라고 그러죠. 점포장 생활을 했는데, 그해첫 직장인데, 근데 저한테는 좀안 맞았어요. 왜 그러냐면, 과도한 그 영업 실적을 요구하는 탓에, 진짜 그 숨쉬기가 힘들었어요. 이런 말 해가지고 그렇지만, 월급도 제대로 못 가져갔어요. 1년 한 달에 5회씩 마감을 하니까. 그러면 그 5회 그 마감할 때마다 목표 달성을 위해서 설계사분들께서 그쵸. 거기에 맞춰 주셔야 되는데, 회사에서는 그거를 그냥 다 이제 그 점포장이 해야 되니까. 예를 들어서 그걸 관리 못했다고 잔소리할 수도 있을 거니까. 예. 그러니까 25일 날 같은 경우는 이런 얘기 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중재 거의 마감, 월 마감하기 전에 수금, 그 실적이 또 있단 말이에요. 수금 실적을 맞추려고 하면, 어떤 때는 이렇게 그 수금 실적이 모자라면 25일 받는 제 월급마저도 들어가게 해요. 예. 그래서 그걸 갖다가 한 5년 정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 이거는 제가 그 평생 직장으로 생각해야 될 곳은 아니구나. 그런 직업이 아니구나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면은 그렇게 직장 생활이 조금 잘안 맞으셨는데 그러다가 뭐 다른 여러 가지 선택지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왜 경공매였어요? 아, 제가 이제 그 회사를 무작정 이제 퇴직을 하고, 이제 다른 그 일반 회사를 영업직으로 해서 이렇게 지원을 해봤는데, 경력직으로, 보험회사가 아닌 다른. 근데 제가 받은 그 경력을 인정을 못 받더라고요. 예. 그래서 사회에서는 영업관리 조직이, 보험회사 영업관리 조직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근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러고 있는 차에 이제 제가, 아, 이거 제가 이거 생각을 좀 잘못하고 있는가 보다 생각을 하고, 제가 이 해답을, 그 해답을 이 책을 통해서 저거 서점에 가야 쓰는 거였어요. 책을 통해 좀 알아야 되겠다. 예, 그래서 서점에 가게 됐습니다. 그 서점 가서 이런 저런 책을 이제 쭉 이제 이렇게 서칭을 하고 있는데, 그 공매라는 단어가 쓰여져 있는 책이 보여요. 공매? 공매가 뭐지? 경매라는 말은 들어봤는데, 공매라는 건 뭘까? 예. 그것만 해도 자산관리공사에서 하던 것이었는데, 저에게는 굉장히 생소했죠. 예. 대학 졸업 때에 한국자산관리공사 취업을 이렇게 관심을 둔 적도 있지만, 거기에서 취급하는 물건들이 공매라는 것은 제가 생각을 못 했었어요. 예. 그래서 제가 뭐 지식이 짧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예. 그래서 그 공매 책을 쭉 읽어보니까, 제가 워낙 수학을 못했던지라, 거기 부분에서 이 권리 분석이라는 부분을 다룬 부분이 좀 이렇게 서술을 해가면서 푸는 게 있던데, 아, 그게 굉장히 비법 전공자인 저로서는 확 와닿았어요. 예. 제가 법대를 가고 싶었었는데, 전공을 법을 전공하지 않았지만, 그래서 관심이 좀 있었어요, 법에. 그래서 그때 이제 권리 분석이라는 것을 보고, 아, 이거 법을 좀 알면, 제가 좋아하는 법인데, 아, 이거 한번 해보면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쭉, 관심이 좀확 땡긴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 바로 이거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예. 그래서 이거는 평생 제가 할수 있겠다, 이거. 예, 이것만 하면, 가지고 있는 조금의 돈을 가지고서 이렇게 할수 있겠다. 이게 생계도 유지를 할수 있을 것 같고, 예. 그래서, 생계도 생계지만은 제 업이 되겠다, 이게. 예. 그리고 이게 만약에 한다면은 제가 출근해서 자유로울 수 있고, 재택 근무하면서 할수 있는 거고, 현장 조사만 가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아, 너무 저한테 딱 맞았던 거예요. 예. 그게 매력이었어요. 그리고 이
무증표, 무증표. 네. 제가 사무실 별도로 열 필요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저 혼자 하면 되는 네, 거니까. 네. 분석해서 현장 가고, 네. 예, 법원에 가서 유찰 보고, 예. 그런 이제 희망이 보인 거죠, 저한테 그게. 예. 아, 이건 제가 잘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 네. 거죠. 예. 그렇게 해서 30년이 흘러왔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진짜 네. 그 전에는 뭐 공매를 처음 본 거고 그런 상황이 두렵진 않으셨어요? 아, 근데 네. 그 저는 조금 도전정신은 있었어요. 아. 예, 제가 가지 않은 길에 대한 네. 미련, 네. 또 제가 잘 할 수 있는 거니까, 네. 이건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거는 보통 이제 경매 부분에서 네. 겁을 내는 부분은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있어요. 네. 권리 분석이라는 거, 법을 네. 잘 몰라서 그 두려움 때문에 잘못 낙찰 받으면은 네. 내가 이게 위기에 봉착할 수 있겠구나 하는 이런 불안감. 네. 그 다음에 낙찰 받았을 때는 사람을 어떻게 내보내지? 그렇죠. 예, 명도죠. 명도를 어떻게 할까? 이거잖아요. 네. 뭐 저는 그때 배짱 하나 있었어요. 명도? 그리고 제 생하고 관계가 있는 건데 네. 명도? 그걸 어렵게 생각하면 안 되겠다 이거는. 그래서 명도는 그때 마음을 먹었죠. 임전무퇴의 정신으로 임한다. 아. 네. 문전 네. 네. 임전 무퇴 정신을 가지고서 네. 하면 될 것이다. 두들기면 열릴 것이다. 네. 네. 궁적통 야, 이런 네. 생각이 났었죠. 네. 대단하십니다. 진짜. 그러면은 그 지금 30년 동안 경매 몸 담으시면서 명도수에 애 먹으신 적 있으세요? 아, 들어 있죠. 뭐 기억나는 사건 뭐 이런 거 있으세요? 사례 뭐 이런. 아, 명도를 하다 보면 마음이 참 아파요. 네. 근데 하나가 좀 안타까운 거는 네. 그 소유자 입장에서 보면 소유자인 채무자 입장에서 보면 채무가 있어서 자신의 채무 때문에 경매가 나온 것이기 때문에 네. 그것은 누구를 탓할 수는 없어요. 네. 네, 물론 그분이 자금을 빌려 써서는 뭐 제대로 상환을 못하고 이자를 못 내고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렵게 되어서 뭐 이런 일이 생긴 거지만 좀 안타깝죠 그거는. 네. 네, 그렇지만 어쨌든 자신이 하고 싶은 건 했단 말이에요. 재산을 가지고 담보 잡아서 또는 보통 분들에게 뭐 돈을 빌려서 이렇게 해서 자신의 생활을 영위했는데 문제는 그거와는 아무 관계없는 임차인들 같은 경우는 그 엄연히 그 주택임대차보호법이라든가 제가 처음에 경매 시작을 할 때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없었어요. 예, 그래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일단 먼저 놔두고 네. 주택의 임차인들이 보증금을 많이 떼는 걸 봤어요. 심지어 전에. 근데 그 보증금이 예를 들어서 1,000만이라고 치면 네. 그분의 지금 뭐 보증금이 몇 억 하는 금액의 전세금도, 전세 보증금도 있고, 임차 보증금도 있지만, 네. 그분들한테는 1,000만 원밖에 걸 수 없기 때문에 그 1,000만 원짜리 그쵸. 임차를 한 거예요. 네, 그러면 그분한테는 금액에 많고 적음을 떠나서, 낮음을 떠나서 그 금액만큼은 거의 전재산일 거예요. 아, 그쵸, 그쵸. 근데 그 전재산을 놓치게 되는 거예요. 뭘 몰라서 법이 엄연하죠. 엄연하게 존재하죠. 네. 주택임대차보호법이라는 그것이 존재하는데, 네. 근데 뭐 채무자인 소유자의 잘못으로 해서 그냥 봉변 당하는 거잖아요. 그렇다 하더라도 법이 엄연하게 존재했기 때문에 그런 걸 좀 제대로 알아보시든지 아니면 뭐 인근에 좀 지식이 있는 법무사라든지 법무사 사무실을 좀 알아보고 네. 그렇게 해서 그 임차를 했어야 되는데 사실 또 뭐 누가 이런 뭐 소유자가 이렇게 자기한테 피해를 줄 걸 예측을 했나요? 삶을 살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지, 그죠? 그렇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주택임대차법, 지금은 상가건물임대차법까지. 근데 학교에서 이걸 안 배워줬거든요.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하더라도 사회시간에 배운 게 기억에 남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기억에 남는 그 내용은 시험에도 나오는 게 내각제의 장치 뭐냐, 대통령제의 장치 뭐냐, 네. 뭐 이런 거를 그렇죠. 배웠어요, 사회 시간에. 네, 맞아요. 근데 지금 학교에서
이 주택임자보호법, 상가금융자보호법을 사회상 가르쳐 줘야 돼요. 아, 그런 것이 또 중요하긴 하죠. 예. 이게 학교에, 이게 법이라는 게, 아, 이 법부에서 이것을 갖다가 법을 만들어서 이렇게 시행이 되게 되면, 이게 국민들께 홍보가 제대로 돼야 되는데, 홍보가 또 사실 제대로 되었다 하더라도 법이다 보니까 조금 그걸 등하셔요, 우리 국민들께서. 그래서 이거는 젊을 때부터 학교에서 교과 과정에다가 아예 넣어줘야 되는 거예요. 예. 요즘 말하는 뭐 동공부, 금융공부가 뭐 이런 공부. 예,처럼, 예. 실제로 30년 전에 뭐 말씀하셨는데, 이제 그때는 지금보다 법조보호가 굉장히 약했을 거 아니에요, 또. 아, 뭐 약했다고는 할 수는 없고, 네. 물론 많이 지금 법이 개정되면서 진화가 됐죠, 사실은. 네. 네. 진화가 됐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처음에 생긴 법이기 때문에 알아야 되는 부분, 법인데, 예. 아예 주택임자보호법이라는 그거, 법의 제목만 알지. 예. 소속들의 안에 있는 것들은 모르는 거죠. 그래서, 뭐, 대항력이라는 말은 들어요. 그 다음에 뭐, 확정일자 말은 들어요. 근데 그 확정일자가 어떻게 쓰이는 것인지, 그걸 모르는 거예요. 예. 그래서 보증금 전액을 떼 있는 임차인들을 보게 되면 그때가 제일 안타깝고요. 네. 사실상 여러 가지들이 생각나지만, 네. 명도를 많이 이렇게 그 해봤고 스포팅을 했기 때문에, 네. 뭐 여러 사례가 있지만, 네. 가짜 유치권을 주장을 하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뭐랄까 어깨 덜인, 네. 그런 그 친구들이, 네. 그 진치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런 경우 만나봤어요, 진짜. 근데요, 네. 여기에서 하나 제가 또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네. 민사집행법 제5조에 보면 국가 원조 요청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집행관도 집행을 함에 있어서 저항에 부딪히게 되면, 네. 여기 그 집행원조 요청을 대법원장 승인 받아서, 네. 하면 됩니다. 다시 말해서 국가가 거래하는 거잖아요. 국가가 거래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명도를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근데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 내가 이 집을 명도를 해야 되니까, 네. 요구를 하는 거예요. 요구를 법원에다 요구를 하게 되면, 그러면 법원에서는 그러한 그 결정문 같은 것들을 줘요. 권한이 있는 서류를 줍니다. 그 서류를 가지고서 집행관 사무실에 가서 의뢰를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집행관이 내보내주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직접 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어야, 네. 이게 그쵸. 자본주의, 네. 국가에서 경매라는 것이, 네. 되는 거죠. 이 필요 불가결한 이 제도의 경매는요. 왜냐하면 은행에서도 돈을 대출해줘서 자금 회수가 안 되면은 쉽게 얘기하면 또 다른 분한테 대출을 못 해주잖아요. 그렇죠, 맞죠. 예. 그래서 여기에 막힘이 있으면 안 되거든. 그래서 경제 순환의 한 역할이 되는 거예요, 이 경매 제도가. 그래서 제가 제 소책 제목이 국고와 거래하는 안전한 부동산 경매가 되는 거예요. 예. 아, 근데 저는 너무 공감하는 게, 예. 실제 이제 부동산이 액수가 굉장히 크잖아요. 예. 요즘 뭐 10억, 20억 하는데, 예. 4인간 거래 사실 이거 먹고 날릴 수도 있잖아요, 상대방이. 응? 먹고 도망칠 수도 있잖아요. 이거 입금된 거 확인하고. 그렇죠. 예, 근데 국가 안전, 국가는 이게 딱 하면 이게 중간에 사기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가장 안전한. 예, 예, 맞습니다. 하거든요. 예, 예, 예. 예. 너무 공감합니다, 그래서. 예. 책을 보니까 중장기 투자보다는 단기 투자를 더 선호하신다. 그렇습니다. 아, 선호를 한다라기보다는 사실은요. 네. 제가 졸업하고 나서 번 돈도 뭐 취직도 5년 정도밖에 안 했는데, 네. 번 자금이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네. 예. 뭐 퇴직금 받아 보니까 그때 이제 차를 살 때에, 네. 그 대출한 비용 갖고 하니까 얼마 안 남아요. 400만 원이 남아요. 그때 400만 원을 가지고서 뭘 하겠습니까? 예. 그래서
다행히 이제 그 직장에서 있던 신용도 조금 있었지만 네. 초창기에는 이제 제가 부모님께 조금 부탁을 해서 조달을 받았죠. 자금 조달을. 네. 그래서 큰 금액은 제가 조달을 받지는 못하고 네. 예. 그래서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게 단단히 생활도 해야 될 거 하기 때문에 그렇죠. 또 그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자금을 오랫동안 장기 투자에 묶어놓을 수가 없는 거죠. 아 진짜 그러면 그 낙찰을 하나 받아서 그 단기적 파셔서 그걸로 생활하시고 그렇게 하신 거죠? 그렇죠. 예예예. 예, 예. 그게 생계형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러다 보니까 장기로 할 수가 없어요. 제가 뭐 재벌도 아니고 네. 예, 저희 집안 어른이 재벌도 아니고 그냥 이게 월급 정도를 벌어가면서 경매에 대해서 실전으로 이게 몸으로 부딪혀서 경험을 쌓는다는 그 취지가 더 컸기 때문에 네. 그래서 나중에 뭔가 되겠지 예, 예. 이쪽으로 제가 할 수가 있겠지 라고 생각. 그래서 최고로 한 게 학원이 이제 결국은 한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갈기는 이제 실전을 갈기는 학원 한 거죠. 그거 몇 년 차에 하신 거예요? 어머 수시로 이제 그 이 첫 번째 책이 나오기 전부터 초안에 잡아놓은 것 같아서 개인 과외를 하듯이 이렇게 네. 했어요. 실질적으로 이제 허가를 받아서 한 거는 네. 2006년도는 이제 그 학원의 주주로 이제 그 들어가 있다가 네. 제가 이제 직접 이제 학원 원장이 되고 한 거는 2008, 9년도 됐을 거예요. 네, 그럼 거의 한 15년 정도 이제 하시고 학원장을 하신 거 같아요. 예,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럼 이제 92년부터 하면은 그 사이에 이제 IMF도 있었고 그렇죠. 서브프라임도 있었고 예, 예. 쭉 경매를 해오시면서 언제 가장 돈 벌기 좋았어요? IMF 때가 제일 좋았습니다. 가격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부동산 경기가 안 좋으면 네. 안 좋으면 가격이 많이 떨어지잖아요. 수요가 그렇죠. 적기 때문에 나아지기 때문에 그러면 수요가 낮게 되는 것 같으면 조금 더 보통 때보다 낮은 가격으로 이차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낙찰을 받게 되면 네. 그러고 나서 우리가 IMF 때 계속 구렁텅이에 빠지시나요? 아니잖아요. 예, 국가의 능력을 믿습니다. 언젠가는 회복되죠. 네. 이 지금 부동산 주위도 그렇습니다. 침체기 빠져들게 되면 네. 다시 상승을 하고 화랑기에 들어가고 이렇게 됩니다. 예. 왜냐하면 정부에서 네. 아주 우선 그 쉬운 얘기 한번 할까요? 네. 우리 대한민국의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면은 우리 국가의 가치가 떨어지게 됩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예. 우리 국가의 자산이 손실 생기게 되면 안 되죠. 안 되죠. 그러니까 올려야 되는 거예요. 부양책을 쓰죠. 그래서. 그렇죠. 그래서 네. 침체기에 빠졌으면 반드시 다시 상승기를 타고 화랑기에 오고 그 꼭지점 또 오고 또 그것이 많이 올라가게 되면 정부에서는 또 조금 줘야 되겠죠. 네. 네, 그러면 조금 침체기 오고 또 네, 네. 그럼 체감적으로 그냥 기억을 더듬어 봤을 때 그 97년 98년 그 IMF 때 얼마나 가격이 떨어진 거예요? 아 거래가 안 되다 보니까 네. 이렇게 그냥 뭐 수출이 한 40% 정도는 떨어졌어요. 예, 40% 정도는. 예. 아예 매기 자체가 없으니까. 예. 그랬었고, 이제 그때, IMF 때에 경매하신 분들, 네. 대부분 말씀이 그렇죠.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저도 그랬고, 다시 경기가 살아나니까 샀던 물건들이 다 가격이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침체기 때는 경매를 하셔야 된다. 일반 경매를 하시려고 하는 것보다는 네. 침체기에는 차라리 경매를 하셔야 된다. 그래서 침체기에는 경매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된다. 이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네, 침체기에는. 침체기에는 어쨌든 일반 매물도 많이 빠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경매는 더 빠지나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똑같아요. 네, 똑같습니다. 거기 또 예를 들어서 네. 일반 그 물건이 네. 예를 들어서 10억짜리가 네. 막 6억까지 떨어졌다고 하면 일반적인 네. 부동산이 네. 경매 물건도 감정가가 10억이 나왔더라도 네. 결국은 6억에 거래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거기서
경매라는 특수한 그 부분이 때문에 특성 때문에 6억 일반 보통 4억 떨어진 일반 6억 거래는 안 하죠. 그보다 더 싸게 해야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5억 5천 정도의 낙찰을 받게 되면 그것만 해도 벌써 경기가 안 좋을 때 5천만 원 또 개입을 또 수익이 잘 생길 개입을 만들잖아요. 수익 생길 개입을. 그러면 그렇게 이제 경매를 하시면서 야 내가 이거는 진짜 낙찰 받아서 땡 잡았다. 좀 높은 수익을 봤다. 기억나는 물건 있으세요 혹시? 아 그때는 그 양도소득세 부분이 지금은 전산되어 있기 때문에 취득을 하게 되면은 그 재산이 이제 다 이제 그 등록이 다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컴퓨터가 이렇게 그 데이터가 이렇게 완전 구축되기 전에 네. 그때인데 네. 그때 같은 경우는 이게 참 이 공적인 방송에서 네. 이런 말씀드리기도 좀 그렇습니다만 네. 그때는 실질적으로 양수들을 다 거의 안 냈잖아요. 네. 많이 안 냈잖아요. 조금 이렇게 네. 내는 정도가 됐기 때문에 네. 그래서 조금 정도 낸 거기 때문에 그 아낀 부분을 다 수익으로 낸 거죠 지금은. 네. 그래서 현금 그때 당시에도 그다음에 클 수가 있는데 이 5천만 원 투자를 해서 백화점식 상가를 그 한 50개 정도 있는 상가가 이제 그 전체가 이제 경매가 나왔어요. 예. 그러니까 1층에 이제 상가였는데 점포는 한 50개 정도가 돼요. 그러면 그 50개 정도 되는 게 하나가 좀 사이즈가 좀 규모가 큰 거는 감정가가 좀 더 되지만 저는 그 용이한 거 한 4평 정도 되는 거 그거를 한 10개 정도 낙찰을 받았죠. 5천만 원 가지고. 예. 그럼 그때 감정가가 2천만 원 정도가 됐거든요. 한 개당. 한 개당 2천만 원 10개면은 2억이잖아요. 그렇죠. 5천만 원 10개 2천만 원 10개 2억 맞죠? 예. 2억인데 그때에 5천만 원 또 5천만 원 정도 더 빌려서 그렇게 해서 그때 한 개당 1,300만 원 정도에 아마 낙찰 받았을 거예요. 그럼 1억 3천 정도의 낙찰 본 거죠. 1억 3천의 낙찰을 봤는데 그러면 제가 이제 제 자본금은 5천만 원이고 그 다음에 제가 대여받은 5천만 원에서 1억 정도 투자를 해서 그 다음 나머지 경낙자금 조금 받고 이렇게 해서 그때 당시에 경낙자금은 거의 80% 정도가 됐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충분히 이제 그걸 감내를 할 수가 있었죠. 그래서 그걸 갖다가 한 명도를 제 거 10개를 하는데 다른 그 분들이 한 40개 정도를 받았잖아요. 몇 개씩 저처럼 몇 개씩 받은 사람도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그때 낙찰자 일종의 가칭 협의회를 만들었죠. 낙찰자 임차인 협의회가 아니라 낙찰자 협의회를. 왜 그러냐면 이게 낙찰자가 많기 때문에 인원이 많으면요 주장자가 많잖아요. 다시 말해서 이게 사공이 많은 배가 산으로 가요. 그 누군가가 진두지휘해야 됩니다. 그래서 진두지휘를 제가 맡아가지고 50개의 점포를 다 명도를 받았죠. 왜냐? 왜 해야 되냐? 그걸 빨리 받아야 제가 빨리 팔 수 있으니까. 제가 빨리 팔기 위해서 제가 진두지휘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그 50개 점포를 다 일거에 퇴거를 했죠. 그런데 지금 저만의 그 노하우라고 할 수가 있는데 명도를 할 때는 그렇게 50여 군데를 이렇게 하게 되면 아까 제가 명도는 인정 못해 정신으로 해야 된다고 했죠. 거기서 제일 그 두둔지 게임 아시죠? 올라오면 치고 올라오면 치고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명도를 할 때는 제일 비협조적이고 힘센 자를 먼저
명도치를 해야 됩니다. 그분은 피해 임차인 대책위원장이시니까 그분부터 먼저 법의 엄중함을 알려줘서 명도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나머지 임차인들이 믿고 기다리던 기둥이 무너졌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소리 소문 없이 요구옵니다. 요구합니다. 나 언제까지 좀 기회를 좀 주세요. 그러면 인심 쓰면서 그거는 배려해 드려야죠. 그분들도 보증금을 다 떼이는데. 그렇죠. 예. 단 기간 무작정 너무 오래 줄 수는 없죠. 네. 많이 줘야 한 달입니다. 예. 자진해서 그러면 나가주십시오. 예. 자, 그렇게 해서 자진해서 나가시게 되면요. 조금 예를 들어서 인지상정이라 약속을 지켜주신 거잖아. 네, 그쵸?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면 제가 또 조금 사례를 좀 하죠. 물론 임전무태 정신에는 뭐 그런 거 없지만 네. 네, 그렇게 해서 배려를 조금 그래도 하는 것이 사람 사는 세상 아니겠어요? 네, 그렇게 마음을 먹고 있으니까 제가 이렇게 롱런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명도할 때마다 예를 들어서 아주 매몰차게, 물론 매몰차게는 해야 됩니다. 그런데 피도 눈물도 없이 해야 되겠죠. 인정못해 정신을 가지고 하다 보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되지 아니하면은 아 그분들한테도 또 이런 생각이 들어요. 또 어떤 개념은 이분을 통해서 한번 곤란으로 통해서 공부를 좀 하셔야 되겠다. 사회생활 공부 정말 그때는 그분들은 상가였기 때문에 상가금은 이제 보호 없었기 때문에 완전히 다 손해를 본 거죠. 그분들은 그래서 조금 법에서 보호해 주는 거 그런 것들은 찾아 먹어야 됩니다. 공부를 해서 몰라서 못 찾아 먹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럼 그렇게 다쳐서 얼마 동안 갖고 계셨다 얼마 되셨어요? 아 제가 한 명도 기간까지 다 포함해서 한 석 달 정도 가졌나요? 그러니까 아, 낙찰 보고 나서 한 넉 달 잔금 내고 명도 하는데 한 시간 너무 짧고 3-4개월이에요. 3-4개월 다 파신 거예요? 네. 그럼 얼마나 짓고신 거예요? 그거 그때 당시에 제가 이제 5천만 빌린 거는 이자 주고 또 그다음 경매 잔금 대출받은 거 이자 주고 다 이렇게 했지만 제가 5천만 투자해가지고요 남은 금액이 한 5천만 원 정도 됐죠. 100% 지금 신고. 예. 아, 그 몇 년도였죠, 그게? 아 지금 하도 오래돼서 지금 기억을 잘 못하겠는데요. 제가 기억을 잘 못하겠습니다. 예. 이 아마 그때가 한 2000년도 정도 될 것 같아요. 대단하네요. 그럼 그렇게 단기적으로 좀 돈을 버는 투자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 경매는 그렇습니다. 네. 방송을 통해서 제가 꼭 이 말씀 드리고 싶은데 금전에 많고 적음을 떠나서 적음은 적은 대로 적은 부분들은 발품 좀 파시면 되고 그 다음에 부동산 가치가 굉장히 높은 서울 지역을 하신다고 하면 좀 어려울 수 있으실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는 지방으로 가셔야 됩니다. 제가 학원을 할 때 제자분이 저한테 교수님 제가 1,500만 원밖에 없는데 그게 2007년도 정도쯤이 되는 것 같아요. 2007년도쯤에 1,500만 원밖에 없는데 조금 어렵게 됐습니다. 사업 실패로 해서 그래서 그 실패한 것에 대해서 좀 만회를 좀 하고 싶은데 재산을 그래서 1,500만 원이라도 되겠습니까? 그래요. 아 됩니다. 의지가 중요하죠. 대신 서울 지역에는 1,500만 원 가지고서 하실 게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제가 물건을 추천을 해드릴게요. 금전에 맞는 물건을. 그런데 지방입니다. 발품 파실 수 있죠. 두들겨 열릴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대전으로 가게 됐죠. 대전에 조그만 빌라. 그때 한 전용 면적 한 40평 정도 나오는 거.
그걸 그때에 2,300만 원 정도 아마 낙찰 받았을 거예요. 그러면 1,500만 원 가진 돈이 그렇죠. 있으니까 예, 조금 긴납장금 대출 받고 하니까 되잖아요. 그래서 그분인 사촌 한 500만 원 정도 팔았을 거예요. 예, 한 5개월 만에 네. 그분은. 예. 아유 작가님한테 배우시는 분들은 다 단기 투자. 아유 왜 그러냐면 네. 그 제 제자분들께서 네. 그 재벌이 없어 안 계셨기 때문에. 아. 단기 투자밖에 추천을 못 해드리죠. 예. 그리고 그 조금 그 모아놓은 그런 돈이기 때문에 네. 예. 학원에 오시는 그 제자분들도 현금, 가용 금액은 네. 경매를 보기 위해서 필요한 금액이 있으면 뭐 좀 어디서 융통을 하든지 대출을 좀 받아서 예. 기존에 네. 입찰을 보기 위해서 잔금 내기 위해서 그는 좀 융통을 이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자기가 직접 핸드링 할 수 있는 돈은요. 보통 학원에 오시는 분들이 한 5천만 원 정도 있는 분들. 예. 그때가 네. 2000 뭐 얘들 2007년도 2008년도 이때만 해도 네. 보통 오시는 분들 한 2,500만 원 네. 조금 있다고 하는 분은 뭐 지금 집을 팔아서 조금 전세 들어가고 현재 좀 어? 여유 자금 있습니다 하는 분들 말고는 네. 조금 이렇게 소액을 가지고 다 하실 분들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단기 투자밖에 권하지 못합니다. 예.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그 자금에 따라서 약간 추천해 주신 분은 다른 건가요? 그렇죠. 그럼 예를 들어서 뭐 1,000만 원을 들고 왔다. 네. 뭐 그 어떤 물건들을 주로 추천해 주세요? 물론 제가 이제 검색을 많이 해야 되겠지만 네. 저는 그 이 조금 그 물건 취급이 다양합니다. 잡식성입니다. 아, 네. 예. 이게 뭐냐면 네. 제가 그 대표님께 이런 걸 하나 여쭤볼게요. 네. 솜 1kg하고 네. 쇳덩어리 1kg하고 어느 게 무거워요? 쇳덩어리가 무겁겠죠? 보통 그렇게 생각하십니다. 네, 네. 솜 1kg이나 네. 쇳덩어리 1kg은 아, 똑같을 거라고 착각하신 거예요. 똑같네요.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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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기 때문에 네. 어느 그룹에 비가 드는지 몰라요. 나는 뭐 황금색이 좋은 아파트만 하겠다. 네. 나는 장래를 위해서 뭐 농지를 좀 해서 뭐 말년에 뭐 농사를 좀 지어보고 귀농을 한번 하고 싶어. 네. 다 다양해요. 네. 원하시는 바가. 네. 그래서 나는 이것만 하겠다. 네. 나는 상가가 필요해서 또 상가만 하겠다. 네. 저는 그렇게 그 딱 자신의 그 물건 종류를 네. 그 짚고 오면 그는 진정한 경매 채택 그, 아, 하시는 네. 분이 아닙니다. 예. 다시 말해서 농지에서도 뭐 금전으로 이렇게 얘기해서 미안합니다만 A라는 물건에 대해서 수익이 이렇게 생길 수도 있고 네. 아파트에 대해서도 이렇게 생길 수도 있고 똑같은 거예요. 네. 예. 그래서 이거를 단타로 치고 빠져서 네. 예, 단기 투자를 하신다는 분은요. 나는 뭐 하겠다. 나는 뭐만 하겠다. 이렇게 구분 지을게 되면 조금 한계가 있어요. 예, 예. 아, 진짜 돈 버는 경매를 하세요. 그래야 빨리빨리 예, 할 수 있는 거지. 예. 초보분들 근데 하면은 약간 뭐 농지나 뭐 도로 이런 건 어렵지 않아요? 아, 이 도로 같은 경우는 네. 이제 그 보통 그 도로 말씀은 이제 사도인데 네. 개인 도로로 쓰고 있는 그런 것들인데 네. 개인 도로는 실질적으로 그 활용 가치가 네. 도로 외에는 지금 못 쓰잖아요, 그렇죠. 지금. 그럼 거기에서 무슨 수익이 생기겠어요? 그러면 그 도로를 이용하고 있는 분들 상대로 소송을 해서 그렇죠. 통행료에 가름하는 네. 그러한 그 지료를 받아야 되겠죠. 네. 땅 사용료를. 네. 그런데 그거는 그 큰 수익이라고 할 수가 없죠. 또 도로는 그 공시지가에서 이게 이 감정을 이렇게 따져보면 감정가가 얼마 안 나와요. 그래서 도로는 이제 그 투자를 하신다고 하면 재개발, 재건축이 되려는 지역에 그거는 묻어둬야 돼요. 그거는 묻어둬야 되겠죠. 예. 그리고 농지 같은 경우는 그 사실상 비과세까지 이제 양도소득이 많이 올랐어요. 지금 양도세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예, 지금
그 자격공지 8년을 해야 또 그 다음에 우리 그 물건 취득에는 관계가 없습니다만 세금에 있어서 비과세를 받으려고 그러면 동작거리가 직선 거리로 30km 지원을 받게 돼요. 네. 그게 돼야 이제 비과세가 돼요. 8년 해야 되죠. 그 다음에 뭐 또 30km 이내 네. 되죠. 네. 왜냐하면 외지인들이 그쵸. 살 수 있는 게 이제 두기, 네. 두기로 봐버리기 때문에. 네. 그래서, 보통 분들이 농지는 자기가 원해서 해야 되겠다라는 분 외에는 그 농지는 좀 이찰 좀 꺼려하죠. 여기 서울에 우리 제자분들은 네. 농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그쵸. 뭐 자기 고향에, 예를 들어서 어르신들이 뭐 사시고 있는 그런 곳에다가 뭐 하는가는 뭐 한두 건 뭐 관심을 가진다. 어떻게 알다 보니까 거기에 제 고향의 경매가 나왔다는데 그거 좀 확인 좀 해주세요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지. 투자로서는, 예. 그러한, 이게, 그, 어른들을 위해서 농지, 또 자기 나중에, 미래를 위해서 하는 거, 그러니까 장기적으로는 장기로 가야 되는 거죠. 단기로는 투자에서는 농지가 조금 어려운 거, 물건이에요. 그럼 뭐, 빌라, 아파트, 뭐, 딴 게 또 있나요? 아, 제일 만만한 게, 그, 변환계 환급성이 제일 좋은 게 아파트이기 때문에. 왜냐면 빨리빨리 팔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뭔가를, 그러니까 열매를 심게 되면 쉽냐 그래요. 열매를, 이게 우리가 그, 예를 들어서 나무를 심게 되는 것 같으면 열매가 빨리 열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네, 그건 몇 년 만에 열매가 열린다고 하면, 네. 그 지겨워서 그 열매 안 심습니다. 그 나무 안 심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대부분의 분들이 진짜 큰 금액을 가지고 있는 분 아닌 것은 또 그 다음에 아주 장기적 포석을 두시고 계시지 않은 분은 다 단기 투자예요. 아, 예. 단기 투자 가장 중요한 거 어떤 황금성이네요. 그렇죠, 황금성이죠. 빨리빨리. 예. 예. 그래서 정말 그 매니 되신다면은 1년에 세네 건을 하시는 게 그게 제일 그 경매를 그 지급하시는 의지가 있는 분이에요. 거나 어떤 분들은 한 건 하고 나면 네. 자기가 필요한 거 하나 하고 나면 끝인 분이 있어요. 재산에 한계가 와서 네, 이제 그쵸. 한 건으로 끝나는 경우가 있고요. 네. 계속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조금의 적정한 금액이 있다고 하면 그냥 이렇게 단타로 한 세네 건 정도 그렇게 해서 하시면 좋죠. 그럼 이제 작가님은 이제 뭐 수험생, 뭐 교육생이 와서 예를 들어서 뭐 물건을 뭐 좀 컨설팅 요청했다고 하면은 수익률이 몇 퍼센트 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하세요? 아, 이거는 수익률은 네. 그 어느 물건에서 뭐가 난다, 아파트는 얼마 난다, 뭐 빌라는 얼마 난다, 상가는 얼마 난다 이렇게 규정 짓지를 못해요. 예. 그냥 다 건 바이 건으로 해서 나는 수익이기 때문에 어떤 거에서는 조금 수익이 좀 적게 날 수 있고 어떤 거는 수익이 좀 많게 날 수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래서 연간 통산 수익으로 보게 되면 솔직히 그 너무 경매로 인해서 1억 청금을 이렇게 또 그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하실 분이 있으실까 싶어서 이런 말씀 드리기가 좀 그런데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양도소세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단기로 하게 되는 것 같으면요. 25%입니다. 그걸 1년에 하면 결국은 20% 정도 남는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조금 이제 싸게 팔아서 수익을 창출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15% 20% 정도 될 수 있겠죠. 그 1억짜리 받으면은 1500만 원 정도 받는 건가요? 그렇죠. 근데 그거 또 네. 심플한 물건이에요. 심플한 물건이라는 것은 뭐냐면 경쟁이 치열한 거. 그 높은 가격을 써야 낙찰 받잖아요. 네. 그럼 높은 거 쓰게 되는 것 같으면은 수익의 개입이 얼마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것마저도 경매로서는 괜찮은 게 만약에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장기로 이제 가버리게 되면 부동산 경기가 항상 올라가게 됩니다. 예, 침체됐으면 또 치고 올라갑니다. 네, 그쵸. 그럼 그럴 때에 뭐 한 15% 정도 수익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그 곡선을 타고 운이 좋으면은 30% 되고 40% 되고 이렇기 때문에 이거 수익률이 얼마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좀 규정짓긴 그렇습니다. 근데 게다가
특수 물건이 있어요. 특수 물건. 네. 남들이 쉽게 못 접근을 못하는, 못 들어오는, 입찰을 못 들어오는 그런 물건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많은 그 사유가 있어서 그런 것인데, 특히 이제 그 가장 유치권. 유치권을 그 허위로 이렇게 막 주장을 해놓고 통보를 해서 소유자하고 그 다음에 그 소유자가 이득을 보기 위해서 이렇게 한 사람을 대해서 이렇게 그 공사업자 같은 걸 대해서 이렇게 유치권을 허위 유치권을 주장해 놓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런 물건들을 찾아내거나 또 그 다음에 법에서 그러니까 학교에서 법으로 그 잘 배우지 않았던 법정지상권이라는 게 있어요. 등기부상에 나와 있는 지상권은 우리가 말하는 물권에서의 지상권을 얘기하는 것인데, 등기부상에 나타나는 지상권인데, 등기부상에 나타나지 않는 법정 지상권이 있어요. 법으로 정해서 지상권이 설정된 것과 같이, 물권이 설정된 것처럼 이게 인정해 주는 게 법정 지상권이에요. 그것을 가려내게 되면 경쟁력이 전부 이렇게 내려갑니다. 그냥 예를 들어서 10억짜리 물건이 심지어 5억까지도 이렇게 떨어져요. 반토막이 나는 거죠. 예. 그런 물건들을 찾아내는 기술을 공부를 통해서 배우셔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물건들은 수익률이 굉장히 높죠. 그래서 그걸 갖다가 100%를 하고 제가 여기에서 그런 물건은 100% 그냥 3, 4개월만 해도 100%가 될 수 있다는 말씀 믿으시겠어요? 3, 4개월 100%가 엄청나죠, 진짜. 그러니까. 아니, 그러면은 그 지금까지 이제 그 경기가 호황도 있었고 불황도 있었잖아요. 예. 그렇게 호황과 불황을 거치면서 부동산을 이제 사기가 좋은 시기가 침체기라고 하셨잖아요. 경매. 경매로 치는. 경매하기 좋은 시기가. 그럼 지금 부동산 경매는 어떻다고 보세요? 부동산 경매 시장은? 아, 지금 조금 그 바깥 일반 시장이 조금 침체기에 조금 들어가 있어요, 지금. 가격이 너무 오를 만큼 올랐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투자를 주저합니다. 이것도 엄청 꼭지를 잡았는데 여기에 지금 더 꼭지 위에 또 올라갈 수 있을까? 그렇죠. 글쎄, 다 지금 맥시멈 찬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하니까 수요가 적죠. 수요가 적다 보니까 매도인들께서는 파시고 싶어도 못 팔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것이 이제 뭐 조금 경기가 좀 좌정된다 그럴까요? 조금 침체되어서 있다가 만약에 또 감히 말씀드리더만은 3월 9일 날 올해 3월 9일 날 대통령 선거 끝나게 되면 사람들은 기대 심리 때문에 그때 반짝 하고 한 몇 개월 전 한 반년 정도는 또 오를 겁니다. 그래서 그 지나고 나서 만약에 그 오르다가 어떤 정책 변화가 없으면 그때부터 이제 곤두박질 치게 됩니다. 아, 이거 정권 바뀌면은 이게 뭔가 좀 오르겠네 생각을 했다가 그 기대가 꺼지게 되는 것 같으면은 그때부터 그냥 곤두박질 치게 됩니다. 그러면은 약간 쭉 지금 뭐 약간 내 집 마련이 없거나 내 집이 없으시거나 좀 투자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조금 타이밍을 좀 지켜보시다가 조금 좋겠네요. 제가 볼 때는 조금 보셔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부동산 경매가 사실은 이제 정말 많이 대중화됐잖아요, 정말. 그렇죠. 책도 엄청나게 나오고 이제 처음 시작하실 때는 책도 없었을 거 아니에요. 진짜. 그렇죠. 제대로 없었죠. 예. 근데 지금은 진짜 어마어마하게 책도 많이 나오고 유튜브 보면 조금 나오면 다 검색하면 나오잖아요. 이렇게 경매가 대중화가 된 상태인데 어떠세요? 일단은 그 초창기랑 지금이랑 그 경매로 돈 벌기가 어려워졌나요, 일단은? 아, 수익이 나는 포션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양도소득세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예전만큼은 못하죠. 그러면 이걸 극복하는 방법은 하나 있습니다. 자주 하면 돼요. 경매를. 아, 많이? 횟수를 늘리면 됩니다. 그걸로 해서 커버를 해야 되는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기 경매에 익숙치 않은 분은 하나 하기도 버거운데, 네. 1년에 세네 건을 한다라는 거, 물론 금전적인 한계도 있을 수, 다를 수도 있겠지만, 그런 생각을 정말 독하게 먹고 해야 되죠. 그렇죠. 네. 세네 건 받으려면 그 엄청나게 또 실패해야 되잖아요. 입찰에서. 네. 네. 그러면 근데 그 경매를 배우면서 많이 늘어나면서 체감적으로 느끼시는 뭐 좀 경매를 돈 벌기에 뭐 어려움이라든지 이런 거 있으세요 혹시? 아니요. 그런 거 없으세요? 그때나 지금이나 두드리면 열립니다. 하고자 하는 자한테는 못 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떨어지면 입찰 보고 떨어지면 또 도전하고 또 도전하고 그래서 언젠가는 낙찰 받겠지 라는 이 마음으로 이렇게 하다 보면 아이스 브레이크는 할 수 있습니다. 그 아이스 브레이크를 못 하기 때문에 두 번째가 안 되는 거예요. 아이스 브레이크 하게 되면, 그 죄송합니다 말씀입니다만은, 이런 속담 있잖아요. 늙가 배운 도둑이 소도둑 된다는 말이 있잖아요. 다른 말로 경험이 자꾸 경험치가 올라가게 되면, 또 거기에서 수익이 되게 되면, 뭔가 이제, 프로핏이 생겼잖아요. 프로핏이 생기기 때문에, 수익이 실현이 됐기 때문에, 이거 가능하네? 난 몰랐었는데, 이렇게, 배운 대로 해보니까 되네? 그리고 평상시에 어렵다라고 생각한 거, 이제 한번 명도를 해보니까, 이제, 쉬운 거예요. 다 명도 때문에 그걸 어떻게 하느냐. 그렇죠, 그렇죠. 그걸 겁내서 입찰을 잘 못 보는 분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근데 그걸 이제 한번 해보면, 이제, 어느 정도 뭐랄까, 자신의 한계를, 그러니까, 아래에서 이제 새가 태어나서 새가 돼야 날아갈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기꺼이 애벌레 상태를 포기해야만이 나비가 돼서 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와 똑같습니다. 그 아이스베이크 한번 하게 되면. 그러니까 지금 뭐 주변에서 강의도 많이 열리고 뭐 경매차도 많이 사람들이 보지만 여전히 경매로 충분히 돈 벌 수 있다. 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얼마만큼의 많은 수강생들 가르치신 거죠? 아, 제가 경기가, 바깥 경기가 좋을 때는 제가 많이 온다 그랬잖아요. 바깥 경기가 좋을 때, 2006년도, 7년도 이런 때는 학원에서 주야관으로 한 100명씩은 가르쳤어요. 근데 그 수강생들이 보통 오면 이제 3개월 과정으로 다녀요. 그래서 달달이 이제 100명씩 정도가 이제 오셨죠. 수만 명이겠네. 뭐 수만 명까지는 아니고 제가 뻥튀기를 잘 못하는데요. 그냥 제 제자가 그냥 한 5천 명 정도는 될 겁니다. 뭐 그렇게 5천 명 정도 되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에게 경매를 가르치시면서 뭐 느끼는 거 있으세요? 혹시 뭐 교육생들을 그 오랫동안 경매 가르쳐 보니까 뭐 약간 이런 공통점이 보이더라든지 아니면 뭐 경매를 이렇게 가르쳐도 못하더라든지 혹시 뭐 이런 거 있으세요? 제가 느낀 거는요. 제가 강의를 해도 제 책도 그렇지만 내용이 좀 심도가 좀 있습니다. 맞아요. 심도가 좀 있기 때문에 제가 저한테 가르침을 받은 제자들하고 제가 경매장에서 얼굴을 맞닥뜨리고 있어요. 똑같은 물건을 입찰 보느라고. 그러니까 쉽게 하면 청춘을 하면 이제 되시는 거죠, 근데. 제자와 경쟁하는 거죠. 그래서 제자가 경쟁해서 제가 떨어지는 경우가 허다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또 근데 놀란 게 보통 분들이 입찰을 못 보는 물건들이란 말이에요. 특수 물건에서 저하고 경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뿌듯하죠. 그렇죠. 와, 이런 특수 물건을 입찰을 보실 수 있도록 내가 가르쳐 드렸구나. 뿌듯함을 느끼죠. 그것도 이 제자가 적으니까 진짜 바로 알아보겠네요. 진짜. 법원에서 입찰 법정에서 만나죠. 제자분들이랑. 되게 반가우시겠어요, 진짜. 네, 반갑죠. 그러면 그 경매를 통해서 큰 돈을 버는 경우는 어떤 경우들이 있을까요?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사실상은 평범한 물건보다는 네. 특수 물건이 좋습니다. 특수 물건은 연구를 좀 많이 해야 되고요. 네.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네. 그리고 특수 물건을 한번 또 별도로 아이스브레이크도 한번 해보셔야 돼요. 그래야 네.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간이 커져요. 그렇죠, 그렇죠. 네. 한번 해봐야죠. 이것이 없으면 안 됩니다. 배짱이 없으면 못합니다. 혹시 그러면은 기억나는 특수 물건 있으세요? 아, 많이 있는데요. 네, 재밌는 사연. 많이 있는데요. 뭐, 법정지상권에 관계되는 물건도 있고, 네. 유치권에 관계되는 물건도 있고, 그 다음에, 소유자와 통무해서, 가장 임차인. 네. 그런 거, 사례들이 이제 있는데요. 네. 뭐, 그 중에서 제가 말씀드리면, 가장 임차인을 주장을 해놨어요. 네. 어떤 내용이었죠, 그게? 그 둔촌동에 네. 아파트가 있었는데요. 네. 주공 아파트가 있었는데, 거기에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해놨어요. 네. 근데 전입신고가 소유자의 형부예요. 친척 관계였구나. 예. 네. 근데 이분이 그 전세권까지 쓸 줄을 해놨는데, 네. 전입일자는 빨라요. 그러니까 전세권은 우리 여기 공부를 하시다 보면 이제 나중에 이제 나오겠습니다. 말소 기준 권리가 되는 중에 하나인 건조당보다도 전세권이 늦게 설정되어 있어요. 그러면 후순이잖아요. 네, 그렇죠. 후순이. 네. 네. 근데 전입신고는 이 건조당보다도 먼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대항력이 있는 거거든요. 네. 대항력이라는 말씀 들어보셨죠? 네. 네. 그러니까 내가 그 보증금을 권리가 있는 거잖아요, 달라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전세금은 그 2억 7천인가가 들어가 있었는데, 네. 그러면 그것이 전세권으로서는 배당을 못 받는데, 주택임차보호법상 대항력으로 2억 7천만 원을 낙찰자한테 요구를 할 수 있어요. 네. 전입은 해놨는데, 네. 확정일자를 안 해놨거든요. 네. 그리고 임차인으로서 배당 신고를 이렇게 안 했습니다. 안 했어요? 예. 그러면 이거는 낙찰 받으면은 그 전세 보증금 낙찰자가 줘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렇죠. 배당 요구를 안 했기 때문에 임차인으로서 배당 요구를 안 했기 때문에 그쵸. 낙찰자가 낙찰 금액 외에 그쵸. 인수금을 줘야 되죠. 2억 7천만 원을 네. 줘야 되죠. 네. 그런데요. 제가 그 집에 방문을 해보니까, 네. 아파트 앞에, 뭐, 이렇게, 고지서 같은 것들이라든가, 우편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냥 쓰레기로 그냥 널브러져 있는 거예요. 네. 사람이 살면 그렇게 되겠어요? 아니죠. 네. 그래서 이분은 주택임대차 보호부상으로는 보호를 못 받을 뿐이고, 네. 전세, 후순위 전세권만 배당받으면 되겠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제가. 그래서, 여기에는 임차인이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전입만 이렇게 해놓고, 인척 관계다 보니까. 그래서 이거는, 대항력 부분을 내가 다시 말해서 2억 7천만 원을, 물지 않아도 된다라고 내가 판단을 한 거죠. 네. 바로 그때 제가 그 심정을 굳히기 위해서, 다시 확인하기 위해서, 바로 거기 그 밑에, 한전이 있어요. 네. 이 집에 전기세가 얼마 나오느냐. 네. 그냥 그 기본 요금이에요. 그게 기본 요금 방치된 지가 꽤 오래된 거예요. 몇 년간이. 그래? 다시 또 확인 사살입니다. 네. 확인하고 확인. 네. 네. 왜냐면 제 재산이 걸리는 건데. 그죠? 네. 거기서. 건데. 그렇죠. 네. 거기서. 각 근처에 보니까 그게 있더구만요. 그 가스 그 업체가 있더구만요. 네. 그 도시가스 업체. 네. 도시가스 가서 제가 또 물어봤습니다. 네. 여기에 사용량이 사람이 살면 사용량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네. 확인하니까 그것도 몇 년간 기본 요금인 거예요. 이 집은 안 산다. 네. 사람이 안 산다. 그러면 전세권만 인정해 주면 되는데 전세권은
구순이기 때문에 네. 제가 책임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 그렇죠. 네. 그래서 그 물건을 아주 그 그때 당시에 감정가가 한 8억 정도, 아, 6억 한 5천 정도 됐나요? 네. 6억 5천 정도가 됐을 텐데 제가 낙찰받은 금액이 그때 아마 5억 정도 초반에서 아. 제가 낙찰받았을 거예요. 아니 그 근데 일단은 거기 그 살고 있는 사람이 친족 관계 좀 어떻게 알아요? 아 그거는 그 채무자 이름이 나와요. 소유자 겸 소유자 이름도 나오고요. 채무자 이름도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임차인으로 가정되어 있는 그 전세권자가 누구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거기에 보면 사는 사람이 누구인가라고 이렇게 했을 때 보니까 이름이 이 돌림자 쓰듯이 비슷하게 되어 있어요. 아, 이게 형제구나. 추측을 하신 거죠, 그냥. 그렇죠. 그러니까 아닐 수도 있잖아요. 아닐 수 있죠. 그래서 그걸 또 2차적으로 생각한 게 아까 입구에 고지서라든가 우편물이 없어지지 않았다라는 거. 그 다음에 또 세 번째 제가 한진에 갔잖아요. 또 네 번째 도시가서 사업소에 갔잖아요. 단계 거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을 내가 사진 찍어서 법원에 제출하는 거예요? 아 나중에 재판을 할 때에 만약에 재판을 하게 되면 그런 자료도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또 앞집에 탐문해야 되겠죠. 마주보고 있는 아파트, 예를 들어서 마주보고 있는 집이 있으면 마침 그 앞집에 초인종을 눌러서 앞집에 지금 그 사람들을 좀 본 적이 있으신가 그걸 이제 확인하기 위해서 벨을 눌러서 이렇게 그 열어주시는데 탁 보니까 제자분이야. 아 진짜요? 제자분을 제가 만난 거예요. 거기서 아 그래서 교수님 어떻게 오셨나요? 그래서 자기도 이 집을 낙찰 받고 싶었대요. 근데 그게 불안해서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아무나 못 들어온 거고. 그렇죠. 아 그러면 이제 그분 그 이제 소유자 친족분은 그러니까 임차인이죠. 허위 임차인, 가장 임차인. 그럼 그분은 이제 그 순수리대 인정하고 나가셨나요? 아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제 그 제가 그 명도를 이제 하게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 이제 그 관리실에 가서 이분 소유자 이 건물 소유자 연락처 좀 알 수 있겠느냐라고 수소문을 좀 해서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형부 이제 형부들하고 형부실인데 이제 가장 임차인이죠. 그래서 집을 좀 비워 주셔야 되겠다라고 했죠. 그래서 이사위만 조금 주시면 해드리겠다라고 이렇게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그분이 챙겨야 될 짐이 있는 모양이죠. 그래서 어차피 안 뭐 자기 형부는 안 살았던 거고 그다음에 자기가 해야 된다라고 그래서 이 짐을 그 보관해야 되니까 보관료가 보관료 좀 도움 주실 수 있겠습니까? 이래서 이제 제가 이사비하고 또 보관비를 좀 이렇게 들여서 그 명도를 했죠. 근데 가보니까 나이나 다를까. 사람이 안 살고 있었던 집이기 때문에. 냉장고 열어보면 냉장고에 음식이 썩어 있고. 그 다음에 그 우리 그 솜같이 굴러다니는 먼지 있잖아요. 먼지. 뭉텅이 있잖아요. 그것이 그냥 뭐 집안에. 그 다음에 짐들도 뭐 어떻게 그 방치시켜 놔놓고 그 다음에 가구도 열려져 있고 뭐 그 사람 안 사는 게 맞죠 그게. 그 무슨 연유로 해서 그렇게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그런 촉도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촉을 발휘할 때는 기본적으로 경매에 관한 지식이 조금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현장 조사를 하고 하는 그런 경험도 굉장히 필요하죠. 아 그래도 잘 심판이 잘 마무리돼서 다행이네요. 예. 그 쓰신 두 책이 진짜 일반적인 경매 입문서와 다르게 진짜 철저하게 그 법령 근거에서 사례 근거에서 쓰셨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좀 깊이 있다고 느꼈는데 이제 권리 분석이 굉장히 좀 특화된 책이더라고요. 근데 권리 분석이라는 거를 좀 일반인들 알아듣기 쉽게 얘기한다면 뭘 얘기하는 걸까요?
등기부상의 권리와 등기부상 외의 권리가 있어요. 네. 다시 말해서 권리가 있잖아요. 네. 이 사법 거래 관계에서. 네. 네. 그래서 우리 흔히 아시는 이런 거 얘기 들어보셨죠. 뭐 건조당, 저당, 뭐 그다음에 전세권, 네. 뭐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 압류, 가압류 뭐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그런 것 들이 이제 누군가 낙찰을 받게 되게 되면 네. 채무가 다 갚아지고 안 갚아지고를 떠나서 다 말소가 돼야 돼요. 그래서 소멸주의에 의해서 권리가 다 소멸됩니다. 말소 기준이 딱 정해지게 되면 네. 그 이하의 권리들은 말소 그 권리 기준 권리 위에 이하는 다 소멸되게 됩니다. 네. 그러면 낙찰자인 내가 부담이 없죠. 네. 그게 안 지워지고 말소가 주말이라고 그러죠. 붉은 선으로 쫙 네. 그어버려야 되는데 네. 그게 안 그지고 나한테 따라오게 되면 네. 그냥 나 뭐 내 몸에 이게 혹여나 붙어 있는 거예요. 인수한 거예요. 그게 인수 권리가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네. 그 인수 권리가 있게 되게 되면 낙찰자가 그 인수 권리를 그대로 이런 것들이 알아야 되는 거예요. 금전적인 거든 네. 예. 그 기간이든 그것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수 권리가 있는 것을 낙찰받으면 안 되죠. 그죠. 그래서 권리 분석은 인수 권리가 있는지 없는지를 가려내기 위해서 하는 분석입니다. 아... 네. 그것이 권리 분석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경매로 돈을 잘 번다는 건 이 권리 분석을 정말 얼마나 잘 정확하게 하느냐. 그게 기본적입니다. 그렇죠. 네. 이런 권리 분석할 때 좀 주의할 점은 뭐 어떤 게 있을까요? 그 권리 분석 그 하는 그 제가 공식을 알아야 됩니다. 법에 네. 그 공식을 알아야 됩니다. 그 권리 분석 그게 기본입니다 일단은. 예. 그래서 제 책에는 권리 분석 공식이라고 해서 저는 즐겨 쓰는 말입니다만, 네. 저는 의자왕이라는 말을 써요. 네. 말소 기준 권리는 네. 의자왕이다. 의자왕이 다시 말해서 기준이 딱 정해지게 되면 네. 의자왕도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의자왕이 돌아가시게 되면 삼층궁녀도 따라서 네. 돌아가신다. 네. 그러니까 말소기준 의자왕만 딱 정해지면 네. 그 밑에는 전부 다 삼층궁녀예요. 그렇기 때문에 의자왕을 찾아야 돼요. 그게 말소기준 권리입니다. 네. 의자왕 이퀄 말소기준 권리입니다. 네. 그 이하 권리는 의자왕, 삼층궁녀에 해당됩니다. 그러면 그 위에 그런 건 누구냐? 네. 말소기준 권리보다도 위에 있는 거. 조금 전에 또 설명드렸잖아요. 그 대한역이 건조당보다도 위에 있었다고 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인수해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럼 그 인수 권리는 다른 말로 올마이티. 올마이티라고 전지전능한 신의 권리입니다. 이거는. 그래도 의자왕의 힘으로도 안 돼. 네. 의자왕은 내가 이제 죽으니 너네들도 죽어라 하고 할 수도 있지만 네. 네, 그래서 다 그 말소 내버리지만 네. 위에는 올마이티. 신의 권리이기 때문에 전지전능한 신의 권리이기 때문에 의자왕으로도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어. 이건 낙찰자가 인수해야 되는 거예요. 네. 무조건 그걸 가려내는 거죠. 네, 그렇죠. 그 올마이티 그 이제 올마이티에 해당하는 것도 어떤 것들이 있는 거죠? 아, 그거는 말소 기준 권리보다 위에 있는 거는 무조건 인수 권리예요. 아, 네. 그래서 그거를 가려내는 겁니다. 아, 이 말소 기준 권리보다도 위에는 이건이 이 부분이 임차인이면 아 임차인의 보증금 내가 인수해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이제 딱 그 등기부등본 보고서 이제 의자왕을 찾아내서 네. 삼천금전을 다 지우고 이제 올마이티 찾아 있는지 확인하고 네. 그렇게 하신다는 네. 것이죠. 네. 올마이티 전지전능한 신의 권리 다시 말해서 말소 기준 권리보다 의자왕보다 위에 있는 권리가 없으면은 일단 1차적으로 오케이. 그다음에 등기부상에 이제 나타나지 않는 그 우리 물권, 네. 예. 물권은 이제 그 제가 8가지 우리 대한민국 민법에서는 물권을 8개를 정하고 있는데. 그걸 따로따로 외우려고 하면 힘들어요. 네. 제가 이제 강의할 때 자주 이제 쓰는 건데, 제가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네. 제가 그, 이 푸주간. 네. 푸주간을 우리말로 그냥 소줌이라고 할게요. 네. 푸주간 우리말이지만, 네. 네. 소줌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냥. 소줌에 이제 그, 제가 그, 소기를 한 건 사러 갔습니다. 네. 갔는데, 이제 가정집도 같이 운영하는 그 이 소점이었어요. 네. 정육점이었어요. 근데 가니까 그 주인은 매장에 안 계셔. 네. 네.
그때 지금 저녁 식사 시간이라 좀 돼서 그래서 그런지 식사를 이 식사 준비하느라고 그러시니 매장에 좀 옮겨셔. 네. 그래서 그 보니까는 뭐가 냄새가 아주 좋은 냄새가 나요. 이게 전 부침개, 네. 부침개 냄새가 막 냄새가 나는 거예요. 네. 그때 근데 보니까는 진짜 거기도 사람이 없어. 네. 그리고 이 부침개가 그냥 막 타고 있는 거예요. 네. 그 제가 저걸 꺼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경우 우리가 살려면 그럴 수 있잖아요. 네, 가게 가고 보다 네. 보면 이 점포 주인이 안 계신 그쵸. 경우가 있잖아요. 네. 그 좀 난감할 때 있습니다. 네. 그걸 말씀드린 겁니다. 네. 그걸 소줌이라고 제가 일단 합니다. 네. 소줌에 이제 가서 이제 그 지글지글 전이 있는 거예요. 그 지글지글 네. 전이 타고 있는 거예요. 지지전. 네. 지글지글 전. 네. 이해되시죠? 네. 지지전. 예, 예, 예. 소줌 지지전 맞죠, 이제? 네. 예. 그 다음에, 어쨌든 그거를 이제 알려드리고 나서 이제 만나서 소고기도 사고 되돌아오는 길에 그 차 기름이 또 없네? 네. 그 차 기름도 넣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때 한때 그거, 기름값이 굉장히 올랐을 때에 그 이상 기름 쓰는 거 있었어요. 네. 기억하세요 혹시? 그걸 저는 저질류라고 표현을 저질류. 할게요. 저질류. 네. 그게 소전, 지지전, 네. 저질류, 저질류. 예. 소유권, 네. 점유권, 예. 지상권, 네. 그 다음에 지역권, 네. 전세권, 저당권, 질권, 유치권, 요 여덟 가지가 물권입니다. 외우기 정말 쉽네요. 이야기 스트레이트를 딱 하니까 이야기가 딱 네. 외우기가 쉽네요. 되게 상상되면서. 그렇게 해서 그 물건들이 네. 또 그 다음에 채권 이제 물 상대적인 말이 채권이잖아요. 사인 간의 거래에서 생기는 그 권리, 네. 채권을 다 해소할 수 있는 권리, 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 이걸 채권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그 채권은 이제 뭐 우리가 말씀드렸다시피 대표적인 채권이 가압류예요. 네. 걸려있던 기부에 나와 있는 게.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쭉 분석을 하는데 말소진 기준 권리에 들어가는 권리들은요 여기 이제 압류, 네. 감류, 네. 저당, 네. 건저당 네. 이런 거예요. 네. 네. 압류, 감류, 네. 저당, 건저당 네. 네. 이겁니다. 네. 이것이 말소 기준 권리가 된다는 말은 의자망이 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게 아닌 것은 이제 그게 정해지면 되는데 그 위에 아까 올마이티로 예를 들어서 다른 게 들어가 있어. 네. 그거 위에 네. 그 위에 뭔가 예를 들어 다른 게 탁 들어가 있으면 지상권이 탁 위에 있어 그러면 그건 인수권리입니다. 그러면 낙찰 받게 되면 그 선순위 있는 인수되는 지상권은요 네. 지상권 30년 설정해 놨으면 그 30년 쓰게 해줘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건물을 하나 낙찰을 받았는데, 네. 건물을 그 소유자가, 건물에 이제 그 권리자, 어떤 그 권리자가, 네. 지상권자가, 네. 이 지상권을 승립시켜서 이분이 건물을 아마 지었던 것 같아요. 지상권자가 네. 건물을 지었어. 그러면서 남의 땅을 사용하고 있으니까 계약을 30년이라고 하겠다고 그러니까 해서 네. 한 거예요. 네. 근데 지금 한 5년 정도 쓴 뒤에 지금 토지가 경매 나왔습니다. 네. 그 토지를 낙찰 받았는데 그러면 위에 있는 건물은 어떻게 됩니까? 나는 헐고 싶어. 그렇죠. 헐고서 난 내 땅에 뭔가 새로운 걸 그쵸. 만들고 싶어요. 네. 그죠? 네. 네. 그런데 그 땅에 땅 위에 건물을 지은 네. 건물 소유자가 네. 땅에다가 지상권을 설정한 거예요. 근데 지금 15년 설정했잖아요. 네. 그럼 내가 낙찰 받고 나서 15년 인정해 줘야지. 선수위로 인정했으니까. 네, 그런 게 있는지 없는지 구분해야 돼요. 그 연도는 써 있나요? 등기부에? 등기부에 나와 있죠. 접수일자가 나와 있습니다. 접수일자 기준입니다. 접수일자 기준. 네. 근데 권리 분석이라는 게 사실 요즘에는 뭐 딱 그 클릭 한 번으로 다 승리해서 배당까지 어떻게 나올 수 있다 나오잖아요. 경매 정보에서 다 해주죠. 네. 근데 그게 네. 컴퓨터가 네. 이 프로그램에 의해서 움직이다 보니까 네. 어떻게 정리를 한 그 노하우대로 어떻게 기술대로 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네, 법은 인터넷을 다시 말 컴퓨터로 하는 게 아니라 네. 법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쵸. 법으로 한 거기 때문에 여기는 많은 인간적인
그 연구가 돼서 법 판결도 나왔을 거단 네, 말이에요. 네. 경험치를 해서 또 사회적으로 이것이 지탄을 받을 것인가 어떨 것인가 네. 응? 이런 것들을 다 연구를 해서 공익성을 갖고 타당하게 예? 네. 만들어 놓은 거단 말이에요. 네. 이 법의 판결이라는 것이 네. 그 판결까지를 그 기계는 적응을 못 시킵니다. 그러면 이게 어느 정도 신뢰하면 될까요? 이게 그 간단하게 아 신뢰 그거는 신뢰를 하면 안 돼요. 아예 하면 안 돼요. 참고만 할 뿐. 아... 네, 경매 정보지는 네. 참고를 할 뿐. 네. 다 거기에 권리 분석을 하게 되면 등기부상의 것들을 정리를 해 놔놓은 건데 편하게 네, 보기 쉽게 그렇죠. 정리해 놓은 것 뿐인데 내가 뛰어서 다 확인해 봐야 돼. 다시 하는 게 네. 사람이 하는 일이라 네. 여기 입력하는 오퍼레이터가 이렇게 하다 보면 사람이잖아요. 네. 그걸 빠뜨릴 수 있거든. 그렇기 때문에 그 누락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걸 절대 건물입니다. 그걸 맹신하는 건 건물이에요. 다시 등기부를 떼서 일일이 다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아, 네. 아 그렇게 오류가 많나요? 그게? 응? 오류가 그게 많아요? 아 간혹이죠. 예, 예, 간혹 있고요. 제가 그 가끔씩 경매 정보지 회사에다가 네. 잘못된 거를 지적을 하고 아, 네. 그럴 때가 있습니다. 예, 예. 이거 만약에 그대로 냈다가는 이것을 믿고서 그렇죠. 입찰 보시는 분들이 보죠. 낭패를 보겠다라고 네. 제가 어드바이스 이렇게 해드리는 경우도 있죠. 그렇죠. 예. 네. 그거를 나 경매 정보지 신뢰를 해서 이렇게 이렇게 됐습니다.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법원에다가 아무리 하소연한들 인정 못 받습니다. 심지어 법원 일부 건들은 법원 공무원들께서 이렇게 그 이 오류가 생긴 것들을 가지고 확인하게 공무원장은 공무원의 기축 사유로 해가지고서 네. 메가 구르가를 떨어준다든가 이렇게 하는 수는 있습니다만 네. 예. 그것마저도 자신의 책임하에서 봐야 되는 거예요. 경매는 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국가에서 공무원이 실수했다는 것을 잘 인정을 안 하려고 하죠. 그래서 자신 책임하에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심지어 그런데 이게 사적인 정보를 갖다가 신뢰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결국 피해에 대한 책임은 내가 가지기 때문에 그렇죠. 확인을 해야 한다는 거죠. 예, 생각보다 농지 경매도 많이 쓰셨더라고요. 특수 경매의 일종이죠, 이게. 아, 제 제자, 저 역시도 그렇고, 제 제자가 농지를 낙찰 받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근데, 농지에서는 경매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네. 농지 취득 자격증명을 받아야만, 네.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토지거래구역, 허가구역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경매로 낙찰 받는 것은 토지거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나 농지이기 때문에 농지는 농지 취득 자격증이 있어야만 농지증이라고 하죠. 네네. 농지 취득 자격증이라는 게 있어야 그것을 소유권을 가져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야 대금 납부를 할 수 있는 거거든. 그래서 입찰 당일날 최고가 매수 신고인 다시 말해서 낙찰자로 지정이 되게 되면 법원으로부터 농지취득 자격증명의 영농계획서 등등등 관련 서류를 받아가지고 네. 관할 그 면사무소 읍면소재지 같은 데 가서 이걸 받아와야 됩니다.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그걸 신청하면 한 3-4일 만에 이렇게 나와요. 네. 그래서 보통 매가 최고가 매수 신고에 진행되면 약 일주일 뒤에 매각 허가 결정하는 날이 있거든요. 네. 매각 기일이라고 하는데 네. 매각 허가 결정일 기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각 결정 기일에 허가 나느냐 불허가 나느냐 허부 네. 예, 그래서 이걸 제출하지 않으면은 불허가 나는 거예요. 네. 그리고 또 어떠한 그 대부분의 그 법원에서는요 그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그 보험 보증보험금 입찰 보증금을 그 몰취한다라고 이렇게 그 비고란에다 써놓습니다. 알림 내용으로 그러면 입찰 보증금 그 농지증을 제출하지 못하면 입찰 보증금 몰취당하는 거예요. 그럼 농지를 낙찰 받으려는 사람은 입찰해서 낙찰된 다음에 농지증을 받는 거예요? 받는 거죠. 아. 예, 예, 예. 거기서는 요건 맞추면 어쨌건 해. 근데 그래서 사전에 네. 입찰 보기 전에 네.
제가 농지취득 자격증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이렇게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아. 예. 거기에서 네. 이제 영농계획서도 작성을 잘 하셔야 되고 네. 예. 그것도 허위로 되면 안 되거든요. 예. 그래서 발급을 안 해주죠. 근데 또 농지 위에 예를 들어서 건물 같은 것들이 있고 이러면은 지금 이게 더 이상 농지가 아닌 것으로 되면 그게 아닌 것으로 그 관공서에 그 담당 주무관한테 그 인정받아야 돼요. 담당 주무관이 나갑니다, 현장에 가서. 예. 그러면 아니면 아니라고, 더 이상 농지가 아니라면 아니면 아니다라고 그 확인서를 받아서 제출해야만이 그 농지를 취득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거 안 하게 되면, 그것마저 안 하면 그 유찰보증금 몰취당하니까. 그러면 이게 농지로 실제 사용이 안 되고 있으면은 농지라고 표시가 돼서 농지가 아닌 건가요? 그렇죠. 예. 지목상의 농지를 따지는 거 안에 농지는 전답과거든요. 지목이. 네, 네. 전, 밭. 그죠? 네. 그다음 답은 논. 그다음 과는 가수이단 말이에요. 요 세 가지를 농지라고 하는 거예요. 임야는 농지가 아닙니다. 네, 네. 그런데 여기 지금 이제 지목이 전답과가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황상으로 가보니까 더 이상의 농지가 아니면 예를 들어서 건물이 있어가지고 뭐 그렇다라든가 이렇게 하면 아니면 아닌 것으로 만약에 그게 농지라고 계속 봐야 된다라고 읍면사무소에서 요구하는 것 같으면 결국은 그거 흘러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농지증을 못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미리 사전에 전답과를 보고 다시 농지를 보고 농지 현황 사진을 찍어서 그다음에 이 땅이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좀 어떻겠습니까? 제가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가시는 김에 또 하나 여기 이 필지에 대해서 이 농지 지분에 대해서 혹시 임차 농지가 있는지 또 확인하시는 게 좋겠죠. 임차 농지라고 임차는 임차인 우리 주택 임차한 것처럼 농지를 임차한 분이 하신 분들이 있거든. 아, 그래요? 그러면 농지를 임차해 가지고 만약에 묘목을 심었어. 네. 묘목을 심게 되는 것 같으면요, 그것이 묘목을 예를 들어서 등기부상에 그 묘목에 대해서 등기를 해놓았거나 그 임차한 농지가 농사자가 또 아니면은 여기는 누구 누구의 김규숙의 묘목 나무들이다 하고서 남들이 이렇게 쉽게 확인할 수 있던 인증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이게 명인 방법이라고 그래요. 명확하게 인증을 이렇게 남들이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예. 그러한 그 절차를 거치게 되면 등기부가 안, 기록이 안 되도록 그 수목은 그분의 소유거든. 식재한자의 그분의 소유거든. 그러면 내가 땅을 낙찰을 받아갖고 네. 그 묘목 주인들을 보고서 저걸 철거해달라고 못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수목은 30년 동안 인정해줘야 돼요. 법적 지상권. 그러면 지료를 받는 거예요. 그렇죠. 지료만 받아야 되는 거죠. 그 어쨌든 자기가 하고 싶은 농사를 못 짓는 거잖아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수목법정상권의 그런 부분도 확인해야 되겠죠. 이제 경매물건 쭉 보다 보면은 이제 특히 다세대 같은 거 보면 이제 위반 건축물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위반 건축물이 상당히 많습니다. 네, 진짜 많아요. 예. 그럼 그런 것들 낙찰받은 거 어떻게 되나요? 왜냐하면 그 부동산 건물 소유자가 그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뭐 건생을 예를 들어서 뭐 주택으로 개조를 해놨다든가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그것이 조용히 가다가 어느 누구 이웃 주민의 신고로 또 아니면 우연히 뭐 적발이 됐든지 해서 그렇게 해서 위반 건축물이 되게 되면 이행강제금이라는 거 시정을 해요. 일단 원상복구하라고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안 하게 되면 그 시정 명령에 응하지 않게 되는 것 같으면은 위반 그저 건축물에 대한 이행 강제금이 부과됐습니다. 그렇죠. 면적 이제 면적이 얼마 되냐 이런 거 산정을 해서 그러면 연 1회 또는 2회 정도를 부과하게 되어 있고요. 옛날에 그게 5회까지로 했었는데 지금 2019년도 4월달 이후부터는 2019년 4월 이후부터는요 원상 회복될 때까지. 해수 제한이 없습니다. 이거는 연 1회에서 끝까지 그냥 가는 거예요. 매년 내는 거예요. 예? 매년 내야 되는 거네요. 그렇죠. 예. 그럼 안 내면 어떻게 될까요? 그거 안 내면. 안 내면. 아, 난 모르겠어. 네. 예. 안 내면. 그러면 관공서에서 행정광치에서 가만 놔두겠습니까? 안 놔두겠죠.
그러면 심할 경우에는 형사고발 해버립니다. 법원에. 그렇게 되면은 그 3년 이하의 징역,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물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과정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지방세 연구회 그 과정에서 네. 체납 처분 과정 제가 맡고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거기 오는 이제 담당 공무원분들께서 이제 액션을 취합니다.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서 등기부에다가 압류를 설정을 하게 되죠. 압류 설정을 하게 되면요. 그러면 자산관리공사 공매로 나올 수 있어요? 그 물건이. 예, 예. 법은 경매가 아닌 것은 다 공매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자산관리공사 공매로 이렇게 나오게 되면 이제 행정관청에서는 뭐 채권으로 받아가야 되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그 무가 무단 용도, 무단으로 용도 변경을 했다든가, 그다음에 무단 증축으로 했다든가, 그다음에 뭐 무단으로 뭐 일조권을 갖다가 뭐 좀 훼손했다든가, 조경 이런 거 지장을 주게 된다든가 하게 되는 것 같으면 법의 저촉을 받으면 되는데 그 저촉을 못 받게 되면 저촉을 위반하게 되는 것 같으면 위반 건축물을 내야 되죠. 그러면 이러면 건축물 관리장을 떼게 되면요. 오른쪽 상단에 건축물 관리대장 오른쪽 상단에 위반 건축물하고 기록이 되면서 노랗게 마킹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면 그때 보셔야 돼요. 입찰 보기 전에는 건물을 주로 이제 단독 건물을 보게 될 때 하셔야 되겠죠. 그러면은 그 19년 4월 그 이전에 이제 발견이 돼서 위반이 이제 등기가 된 거죠? 예. 그럼 그거는 3회만 되면 더 이상 안 되나요? 그때는 5회까지. 5회까지면 되고 더 이상. 그 이제 19년 4월 이후 물건들은 그 이후에 적발된 물건들은 이제 다 이제 매년 내야 되는 거죠. 그럼 이런 물건들은 낙찰받지 말아야 되나요? 2019년도 4월 이후 증축 맨 준공을 선한 건물. 2019년도 4월이라는 거는 2019년도 이후 증축된 거. 준공검사한 거. 예를 들어 이런 거 있었잖아요. 2017년에 지었는데 20년에 발급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때부터 이제 시정 매년 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때부터 이제 발견됐을 때부터 내야 되죠. 예. 그러니까 5회만 내고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관공서에서 이걸 위반했는 거 한 거를 3년 전에 했는지 2년 했는지 그렇죠. 이걸 모르시잖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발견된 그때부터 이제 계산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은 그 이런 위반 건축물 있는 건물들은 무조건 피해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돼요? 위반 건축물요? 네. 이거는 그 건축사 분들하고 상담하셔야 돼요. 위반 건축물을 입찰을 보게 되면 위반 건축물 면적이 얼마나 정도 되어서 관청에다가 금액 정도가 현재 지금 얼마 정도 되는지. 근데 이게 위반 건축물이 나 있는 걸로 되고, 그 다음에 내가 낙찰을 받게 되는 것 같으면, 위반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채무자는 전소유자가 되잖아요. 나는 여기에 관계가 없어요. 그러면 이분이 밀린 거, 안 낸 부분은 내가 물 수는 없죠. 그죠? 내가 채무자가 아닌데. 그러나, 이분이 뭔가를 예를 들어서 용도 변경을 해야 된다든가 예를 들어서 허가를 받아야 될 상황이 되게 되면 이 부분을 다 내야 되겠죠. 밀린 것들. 예, 그렇죠. 왜냐하면 전소유자는 이미 너무 어려워져 가지고 이제 회복할 수 있는 상황인데 이것까지 물어달라고 하면 할 수 있겠습니까? 그분이 어려운데. 그렇죠? 예.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내가 새롭게 허가를 받았기 위해서, 허가 받는 것도 미용실 허가도 있을 수 있고, 이제 임차를 하는데, 그런 거 안 해준다니까? 그런 걸요? 그러면 내가 지금 임차 수익을, 내가 임대 수익을 내가 얻어야 되는데, 이 미용원 하시겠다는 분이 들어오겠다는데, 못 들어오시네? 그러면 새를 못 나와 먹는 거잖아요. 가서 내가 내야 되는 거죠.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건축사한테 제가 아까 여쭤보라는 얘기는 또 뭐냐면, 양성화를 시킬 때가 한 번씩 있어요. 그 특별법을 또 만들어서 제정을 또 해서, 이제 하는 거지 다시 개정을 해서. 그러면 지금 그게 보통 한
8년 정도 주기로 한 번씩 해요. 네. 그래서 최근에 가까웠던 게 2014년도 했으니까 이제 2020년도에 8대 됐죠. 네. 네. 이제 이도 지금 아셔야 되고 그 양성화 시킨다는 것은 무조건 다 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기본적인 건축에 대한 건축법을 이 망각하면서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네. 예. 그래서 면적이 용적률 면적이 틀어진다든가 예를 들어서 건폐율 면적이 틀어진다든가 이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면은 예, 예. 그러니까 범위 내에서 양성화 시켜주는 그렇죠. 예, 예, 예. 그러면 이런 물건들은 작가님은 유방건축물이 등재된 범위 나왔다 경매 이거 어떻게 뭐 제자분이나 작가님 입장에서는 이런 물건들을 아 근데 위반 건축물이라고 해서 싸게 보시는 분들보다도 위반 건축물로 지정되어 있는 것을 모르고 잘 보시는 분이 더 많아요. 아, 모르고. 예. 네. 건축물 관련된 건 잘 안 떼보시는 바예요. 아, 등기만 보시고. 아, 그러니까 기초자료, 경매정보지 이런 기초자료만 아. 잘 보고 어떤 내용은 위반 건축물이라고 기록되어 있다고 해서 그 경매정보지 사이트라든가 또는 그 다음에 그 집행관 사무실에서 현장 조사하고 이렇게 하면서 첨부를 할 때 서류 이렇게 하기 위해서 건축물 관련을 보고 위반 건축물 나왔으면 위반 건축물 등재되어 있다고 표시를 해놨습니다. 네. 법원에서도. 그런데 네. 네. 법원에 등재되어 있는 그런 것들을 정보지에서는 다 다운받아서 이렇게 그게 맞춰서 이렇게 쓰기 때문에 그 법원에서 썼기 때문에 한 것이죠. 기록을 해놔놓은 거죠. 그렇지 아니하고 이런 거 생각해 보세요. 위반 건축물이에요. 네. 등재되기 전인 상태라 가지고 어떻게 될까요? 위반 건축물 등재되기 낙인이 찍혔어. 네. 지금 시정 명령 응? 네. 시켰단 말이에요. 네, 네. 응? 네. 이러고 있는 중에 이거는 아직 안 돼 있잖아요. 이거는 안 올라가 있잖아요. 서류상에 안 올라왔다. 그렇죠, 그렇죠. 네.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 네. 그렇기 때문에. 예, 단독주택 건물 같은 경우 이렇게 입찰을 보신다든가 하면 대부분 뭐 집합 건물은 그런 게 잘 없습니다만 그래서 단독 건물 같은 경우를 보게 될 때는 위반 건축물이 될 소지가 있는 부분이 있는지 건축물 관리 대장에 나와 있는 대로 이 건물이 이 용도가 그렇게 다 되어 있는 건지 이런 걸 개인적으로 다 따져보죠. 아까 자기 자신의 책임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그걸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작가님은 일단 그 위반 건축물이 있는 뭐 다세대나 단독 주택이 있으면은 이런 물건들 일단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은 뭐 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은 그래도 아니요 그거를 그 이행을 그 이행 강제금 부분을 예를 들어서 그분은 안 낼 거니까 전 소유자는 네. 제가 부담을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이게 덕이 된 것 같으면은 네. 하셔야 되겠죠. 아, 무조건적으로 네. 피할 건 아니다. 예예. 예. 또 간혹 운 좋게도 위험 건축물로 지정된 탓에 싸게 저렴하게 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잘 찾아야죠. 그 유방 건축물이 그 된 물건 그 특수 물건은 아니죠 그런 것들은? 그것도 특수 물건입니다. 아, 그렇습니다. 네. 그것도 특수 물건 해당 됩니다. 30년 동안 이제 경매 해 오시면서 가장 어려운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경매에서? 아, 저는 이 짜고 치는 거예요. 제가 다 잘, 서류들을 다 확인을 해보고 서류상 다 나타나오는 건 신뢰를 할 수 있잖아요. 공직기관의 자료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짜고 들어오는 것 같으면요. 자칫하면 당할 수 있어요. 알면서도 당할 수 있어. 그게 뭐냐면 재판에서도 제가 성공을 하죠. 승소를 판결받지 못하면은 돈독이 써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심지어 재판을 하게 될 때에 제가 일길 소지가 있는지 없는지 없을는지라까지도 다 판단하고 그 물건을 봐야 되는 거예요. 예. 아까 사례로 말씀 주셨던 그 가장 임차인 문제. 네. 그게 진짜 뭐 잘 해결돼도 그렇지 그게 가짜임에도 불구하고 법원에서 오히려 작가님 패소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 예, 예. 그런 부분이 가장 어렵다는 말씀이시죠. 예, 예. 그래서 보통 그 이제 임차 보증금 같은 경우는 금액에 걸려간 거잖아요. 네, 금액에 걸려가는 것을 갖다가 제가 그분의 그 소유자가 임대했던 분의 통장을 제가 확인할 수가 없잖아요. 보통 우리가 1-2천만 원 줄 때에 예를 들어서 금액을 적게 잡아서 이런 것들을 갖다가 그 다 통장으로 다 이체를 해서 하지. 그렇죠. 현금 뭉텅이로 들어가지는 않잖아요. 네.
수표를 준다든지, 그러면 다 그런 기록 조회를 하면 되겠죠. 재판을 하게 되면. 네. 그래서 그랬는데 만약 그게 나오면 근거가 있다면 어떡할 거예요? 내가 뒤집어 써야죠. 그걸 뒤집어 써야죠. 예. 그래서, 아, 이분이 이 재판에 가게 되면, 이분하고 재판하게 되면 내가 성공할 확률이 있다 없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입찰을 볼 때 아예 그 부분에 가짜 금액이면 가짜 금액을 여차하면 인수한다는 생각으로 그 금액을 감안해서 입찰을 보셔야 돼. 예. 만약에 6억짜리 물건에 5억에 먹을 수 있는 물건이에요. 근데 가장 임차인이 지금 금액 냄새 나지만 2억을 해놨다 그러면 저는 그 물건을 갖다가 5억에 보면 안 되죠. 그쵸. 300에 잘 봐야죠. 그쵸, 그쵸. 예. 그걸 잘 가려는 사람이 결국은 돈을 먹는 거죠.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아 제가 이걸 갖다가 난 4개만 반 보면은 뭐 5억 보는 것보다 4개 보는 게 좋잖아요. 예. 그럼 더 좀 낫겠네라고 생각을 하고서 확신이 되면 어느 정도 그렇게 그런 가격을 잘 보면 되겠죠. 이 수십 년 동안 이제 부동산 업계에 몸도 담으시고 부동산 투자 해오시면서 부동산 투자 성공 법칙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아, 일단 권리 분석을 잘 하셔야 되죠. 그래서 저는 그 권리 분석의 그 경매에서 3일차라고 있습니다. 네. 3일차. 세 가지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아, 그래서 지 물건. 물건은 우리 지금 이 부동산 물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부동산의 가치도 이제 판단해 보기도 하지만 어떤 하자가 좀 있을는지, 예? 아까 위반 건축물 여부인지 뭐 어떤지 등등등들, 그다음에 여기 좀 주변에 인프라가 좀 구축이 돼 있는 곳인지 뭐 역세권인지 등등등등 많은 그것들을 확인을 해 보고 교통이 불편한지 어떤지 뭐 그런 것 등등 뭐 인프라 구축되어 있는지 등등 이런 거 보면서 그 다음에 지물권 해야 됩니다. 권리 분석해야 됩니다. 이제 아까 등기부상에 왜 걸려 유치권이라든가 법정상권은 등기부상에 왜 걸립니다. 그것까지도 분석을 다 해야 됩니다. 야, 등기부상 안 나온다는 말씀이시죠? 예. 아까 권리 분석을 하는 것은 네. 그 등기부상에 나와 있는 권리를 가지고 이제 하면서 그 외에 이제 등기부상에 나타나지 않는 권리들 그런 것들도 이게 그 지물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물권, 지물권. 네. 그래서 지물권은 현장 조사 하셔야 되고 네. 그다음에 자료 갖다 놓고서 대조 다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지물권은 등기부하고 등기부상의 권리를 가지고서 전부 분석을 해서 아까 인수 권리가 있는지 없는지 반드시 확인하셔야 되고 네. 그 다음에 하나가 마지막으로 이제 마지막으로 가격 쓰는 거 남았잖아요. 네. 가치가 이제 이게 얼마가 될 것인가 하는 네. 거. 아까 현장 조사를 통해서 부동산 가서 꼭 두세 군데 이상의 부동산 가서 탐문하셔서 시세 조사 하셔야 됩니다. 가치 분석을 하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게 아까 그 지물근에서 아, 여기는 뭐가 다 이렇게 주위변에 인프라가 이렇게 갖춰져 있고, 대학이 있고, 뭐 예를 들어서 뭐 학교가 가까이 있고 뭐 이런 걸 다 분석을 하면서 가치 분석을 이렇게 해야 되는 거, 마지막으로. 그래서 그 가치 분석이 나와야 이제 가격, 입찰 가격을 쓰는 거죠. 그 세 가지를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겁니다. 요즘에는 근데 그 이제 가격 조사라는 게 진짜 실거래가도 거의 이제 바로 뜨고 예. 또 이제 뭐 네이버나 이런 포털 사이트 가면은 그건 아파트, 집 바꿈물 네. 같은 거는 그렇게 있는데 네. 그렇지 않은 것들은 아직까지 예. 뭐 땅이나 뭐 예. 상가나 뭐 이런 것 같은데 근데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일단은 그 중개사 분들을 신뢰해야 돼요. 꼭 그 현장 조사 가시게 되면 네. 제가 꼭 두세 군데 이상을 방문하시라는 거는 네. 그 A 업소의 공인중사 분과 B, C 공인중사 분들이 보는 견해가 다 틀려요. 아파트는 정형화되어 있기 때문에 네. 거기에 여기 시세가 막 나와요. 네. 이 집이나 저 집이나 그 비슷하게 얘기하고 네.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아니하고요. 저 외지에 있는 물건들은요. 거기에 대한 그 시세를 쫙하게 알지를 못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면 자체적으로 감정을 잡을 수 있는 이제 그 정도 그 실력이 있어야 됩니다. 자체 감정. 네.
그것도 다 자치 자기 자신이 내리는 감정을 갖다가 탁상 감정을 잡는 거를 갖다가 또 너무 또 그 자신을 신뢰하면 안 되고 그걸 참고하기 위해서 네. 주변에 많은 그 이 서칭을 좀 해야 되죠. 이쪽에 기존에 경매 나왔던 물건들에 대해서도 경매 확인해보고요. 경매가 같은 것들을 확인해보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럼 작가님은 그럼 부동산 투자하실 때 다 경매로만 하세요? 일반 거래 안 하시고? 아, 저는 일반 물건은 생각을 아예 안 해요. 그러니까 안 보시는 건데. 예. 네. 처음에 제가 첫 그 아파트를 이제 저 이제 내 집 마련으로 네. 이제 한다고 해서 사본 거 외에는 네. 일반 부동산으로 사본 적은 없어요. 네. 그럼 작가님은 부동산 경매에 대한 뭐 투자 철학 이런 게 혹시 있으세요? 좀 이렇게 그 행복하게 살라고 하면 네. 이 경매를 하면서도 이렇게 행복하게 이렇게 하려고 하면 네. 상대방도 다시 말해서 임차인들이나 소유자들에 대해서도 조금은 이렇게 배려를 해드려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그런 배려하는 마음을 갖고 접근을 함에도 불구하고 네. 아주 그 과도한 금액을 요구한다든가 이렇게 네. 하면 배려해 줄 수가 없잖아요. 그쵸, 그쵸. 좀 그렇게 되면 결국은 그분들의 명도가 결국은 늦게 되는 경우가 있고 그러면 조금 협조를 하게 되면은 이사 비용도 좀 이렇게 받아가실 수가 있는데 그렇게 이사 비용 덜 드는 돈을 갖다가 집행관 시키는데 의료비로 넣어버리게 되면 예, 그렇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좀 그렇게 좀 배려도 좀 해줘야 되고요. 그다음에 저는 두들기면 열린다라는 거. 그다음에 한 건 하는 것보다는 한 건에서 많이 한꺼번에 많이 남긴다라고 그 수익을 창출한다라고 보다는 좀 더 저렴하게 매도 시켜서 또 한 건 더 하고. 한 건 더 하고 이 철학을 저는 가지고 있죠. 항아에 매달리면 재미없어요. 예, 또 새로운 걸 해야 새로운 지적 경험도 있고 그쵸, 그쵸. 또 각가지의 그 생겨나는 그 모습이나 양태에 대해서 또 적응하는 또 노하우가 또 하나 더 생기고 그럴 거잖아요. 그럼 그 부동산 이제 작가님이 말씀 딱 듣고 아 경매 한번 해봐야겠다 했을 때 작가님의 그 책 1권과 2권 있잖아요. 네. 이 책도 어떻게 좀 보면 좋을까요? 아, 일단은요, 그, 순서대로 네. 보시는데, 네. 여기에서 보면, 안전한 부동산 경매가 네. 있고, 여기 보면 국가와 거래하는 부동산 경매가 있는데, 네, 부동산 경매, 예, 예, 부제가 이 부동산, 국가와 거래하는 부동산 경매를 먼저 보셔야 되겠죠. 예, 예. 단, 그, 임대차 보호법은 2권의 두 번째인 안전한 부동산 경매에 나와 있는 주택 임차 보호법을 먼저 보시는 게 좋아요. 예. 그 이 책을 쓰실 때 어떤 사람들이 봤으면 좋겠다 생각하셨어요? 아, 저는 네. 학교에서 주택 임차 보호법, 상가금 임차 보호법 이거 안 가르쳐 줬거든요. 아. 그래서 재산을 엄청 손실 본단 말이에요. 많은 분들이 경매 물건 대부분 임차인들이 있는 그렇죠. 경매 물건 예를 들어서 100건을 본다고 하면요. 아마 한 70% 정도는 보험을 이제 보증금을 떼일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예. 약간 설마 그런다는 얘기예요. 예. 아, 그 집에 뭐 이런 자산도 있고 저런 자산도 있고, 이런 자산 저런 자산 다 대출 받아 가지고서 사업을 하는데 썼으면 그거 다 재무예요, 재무. 그렇죠, 맞죠. 예. 맞죠. 그래서 설마 사는 잡습니다. 또 학교에서 가르쳐 주지도 않았고, 배울 수가 없었어요. 배울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 책을 통해서, 많은 그 서점에 가면, 임대차 보호법에 관한 책들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거를 갖다가 실전으로 응용을 이렇게 하지는 않고, 그냥 법적으로 이렇게 변호사님들께서, 설명하는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여기는 몸소! 여기 배당 연구라는 게 있어요. 여기 뒤에 편에 보면 책 2권에 보게 되면 배당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네. 배당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 물론 책 중간에 간간에도 간간히 그런 얘기 나옵니다만 배당을 보게 되면 나는 임차인인데 이렇게 해서 나는 보증금이 1억이었는데 내가 이래서 보증금을 손실이 났구나 하는 걸 아실 수가 있어요. 몸소 아실 수가 있습니다.
이 책을 이제 볼 때 이게 법률적인 용어가 많아서 좀 어렵잖아요. 용어가 좀 어렵다는 분들한테 어떤 좀 팁이 있을까요? 저도 비법 전공자라서 굉장히 어려웠죠. 네. 예. 저는 지금 그 목소리도 경상도 목소리고 또 뭐 그때만 하더라도 어쨌든 어쨌든 저는 영어 전공이에요. 네. 영어 전공인데 영문학 전공인데 네. 이 문학도 저하고는 좀 안 맞더라고. 네. 결국은 공부를 모든 공부를 소홀히 했어요. 그래서 수학을 못했기 때문에 권리분석 공식을 수학처럼 공식과 같이 만들어야 되겠다고 생각한 거고, 안 그러면 어려워질 거라 생각을 했고, 저 자신의 입찰을 잘 보려고 했던 거죠. 네. 그 다음에, 여기 임차인은 학교에서 배우질 않았기 때문에, 아, 이걸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거는 책을 다 읽고 나시면은 따님과 아드님에게 이게 전해주세요. 주택임차 보고. 안 가르쳐 주지 않았기 때문에, 재산 지키기가 중요하거든요. 재테크 하면 뭐예요? 맞아요. 내 자산 지키기가 기본적으로 안 되어 있는데. 그죠? 네, 그쵸. 그래서 내 자산도 지키면서, 응? 해야 재테크가 되는 거지. 자기 재산 지키는 거 소홀히 하고 재테크, 이게 안 되죠. 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아마 이제 경매에 이제 막 관심을 가지시거나 초보 경매 투자자 많으실 텐데, 그 초보 경매 투자자도 주의해야 될 건 어떤 게 있을까요? 아. 이런 금방년 얘기를 말씀드려도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으나마는 뭔가가 얘들 밥을 얘기를 하자면 밥이 되려고 하면 쌀을 씻어서 네. 그 다음에 밭솥에 앉혀서 네. 그 다음에 시간이 좀 지나서 뜸도 들이고 이렇게 네. 해서 밥을 푸내게 되잖아요. 네. 그런데 이것을 과정을 거치지 아니하고 끓기도 전에 넘치면 밥이 있겠어요, 이게? 밥이 되겠어요? 안 되죠. 예. 끓기도 전에, 아까 주택임차법, 상가금융임차법, 임대차법이라는 말만 듣고서 그걸 들어봤으니까 나 안다라고 생각하고, 주변에서 그냥 구준으로 듣는 그런 걸 보고, 알아. 이러면 대반입니다. 네. 예. 근데, 그렇게 하시지 말고, 처음부터 하나씩 기부 조적을 다져가면서 하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사상무각입니다. 하나에서 번 것을 네. 자칫 잘못하고 끓기 전에 넘치다가는 두 번째 시도를 했다가 두 번째에서 멍주 들 수가 있어요. 첫 번째가 성공을 했는데 네. 또 두 번째가 성공이 되리라는 보장은 못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쉽게 하셨다고 해서 경매 쉽네 이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또 그 다음에 단련을 얼마나 하셨는지, 공부를 하면서 실전을 얼마나 많이 하셨는지. 예.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좀 그렇습니다만은, 제가 제 물건을 경매로 낙찰을 받고, 그 다음에 제자들 리스포팅 한 거 하고, 이렇게 해서 또 그 다음에 평상시에 지인들한테 제가 상담을 해드리고, 하루에 이런 것만 해도 매일 하는 일이 일인데 검색하고 상담하고, 질문 받고 대답해 드리고 네. 하는 일을 해 왔는데 네. 저는 먹어도 경매, 잠을 자도 경매입니다. 네. 인생이 네. 예. 그런 사람하고 한 번 두 번 정도 낙찰을 보던 걸 가지고서 이렇게 경매를 많이 다 아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저도 지금 사르름판 걷습니다. 혹시나 제가 모르는 이런 거래가 돼도 혹시나 제가 모르는 서울에는 근거가 있는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면요. 그러니까, 우리 군대식으로 얘기하면은 경계태세에 갖춰야 돼. 경계태세를 갖춰야 됩니다. 경계해야 돼, 경계. 사람이 하는 일이라 무슨 일이 생길지 모릅니다. 항상 이제 내가 모르는 게 항상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겸손하게. 끝으로 구독자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저는 이게 공부를 꾸준하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조금 전에 질문해 주셨지만, 잘 모르는 용어가 나오게 되면, 저도 비법 전공자이기 때문에, 네. 인터넷으로 검색을 하셔서 두 번, 세 번 읽고, 네. 하시면 자꾸 가르치기가 돼서 지식이 이렇게 많이 쌓아질 겁니다. 그래서 꾸준하게 검색을 많이 하면서, 현장조사 많이 해보시면서,
그렇게 경험하시게 되면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